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이 그려준 대기 화면 치워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똥까시. 재미없는데? 질린네, 좀. 6시까지 달려보자. 남이 해주는 코트야. 너 괴롭히려고 별풍 야무지게 충전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브라코트 지그게이 오늘도 좋았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서결 머리하고 왔네. 아, 씨발 또 왔다, 내 딸감. 너는 덕몽어스 못 끼는 거야? 덕몽어스? 반갑다, 이 씨발 새끼야. 안녕하세요. 카페 질문 고민 게시판 좀 다시 없애라. 비응신들이 벌글 너무 남김. 그니까 다시 또 우울증 갤러리가 시작되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데 어떡하지? 나 고민 있는데, 나 유도 운동 한번 시작해볼까? 이 신발 추천 좀. 이 옷이랑 이 옷이랑 둘 중에 뭐가 더 나아? 비영신 새끼다. 고민 질문 게시판은 없애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정도가 뭐가 괜찮아? 지가 알아서 고르면 되지. 왜 그럴까? 허리 아픈데 마사지 받으러 가도 될까? 나도 성격이 이래라 뭐 남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래서 난 별로 그거 신경 안 써. 난 내가 직접 겪어봐야 알아. 뭐 하나 살 때도 나는 뭐 이거 안 좋네, 뭐가 어쩌네, 이거 어쩌다던데, 이거 저쩌다던데 해봐도 내가 직접 겪어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야. 바로 없애라. 개똥글 존나 올라온 지읒 같음. 그니까 이 새끼들 관심 쳐봐달라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괜찮은 글들이 좀 있긴 한데, 아, 어딜 가나 이 뇌절충들이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세 번 벤치 놓고 골랐냐? 그만해라 이제. 디포 잭스 뭐냐? 뭐 마셔? 차. 커피보다는 차가 좋은 것 같아서. 형님 오미크론 4일째인데 모가지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나도 내가 지금 오미크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이틀 전부터 목이 존나 아파. 지금도 아파 목이. 좀 부었어. 침 삼킬 때 살짝 이물감 살짝 있고 부은 느낌이 살짝 나는. 차 처 마시는 건 아는데 무슨 차 처 마시냐고. 근데 뭐 미각을 잃거나 청각 후각 이런 거 아무 이상 없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 그냥 어쩌라고. 그래서 나 그냥 나으려고. 반만이라 되지야. 하아 시팔 빌드 짜네 이 새끼. 아, 뭔 소리야. 오늘부터 7시간 방송인데 체계적으로 잘 짜왔냐? 유방돼지려나? 나 그거는 이게 찔러야 정확하게 나와. 그러면 바이크 타지 말고 죽닥치고 방구석에서 방송해. 안 그래도 우울해 지금. 월요일 날 비 오고 화요일 날 비 오고. 아, 월요일 날 비 오고 화수는 비가 안 오고 목요일은 또 비가 와. 미친 것 같아. 왜 전국적으로 또 비가 쳐내리는지 모르겠다. 이게 봄비인가? 개 같네. 마방 바이러스 지울됐다. 6시까지 안 하면 면허증 들고 일어난다. 카페에 방송 일주일에 방송 한 번 하면 어떻냐고 글 쓴 놈 쳐내라 인간적으로. 아,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라고 이렇게 했더네. 비 맨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이크를 언제 풀어줘? 빨리 풀어줘. 전화 듣기 싫어. 23시 1시 노가리 1시 3시 먹방 3시 4시 쌈배 노가리 4시 6 미스테리 오어물 100이 존나 뻔하네. 오늘 좀 도야 바이쿠 조심히 타자 시바르노무아. 오늘 좀 우울하다.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거 같아. 오늘 저기 뭐야 마라탕 처먹고 육개장 처먹고 먹는 걸로 슬슬 다시 스트레스 풀면서 도끼가 올라오고 있어. 바이크로 빼줘야 되는데. 마라탕 먹었어 오늘. 스파이더맨 보면서. 방송하기 전에 처먹었다. 똥 싸겠다 이 말이네. 존나 일찍 먹고 아까 똥 싸가지고 이제 똥 안 마려. 마라탕을 떠요? 오늘은 똥 안 쌀 듯. 그래 차라리 먹어나가지 말고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방송에 집중해. 코트야 마라돈을 처먹었다고? 코트야 마라돈을 처먹었다고? 우에구에 우에구에 뭐? 뭘 빼? 마라타 돌아오고 부와 투자나? 이 양반은 매니저들이 조금만 바스락 때도 시끄럽다 이응지응 리을 하면서 방송 중에 면도기 야무지게 돌리네. 뭐 이런 줏대없는 인간이 다 있어? 방송 중에 면도를 왜 하냐? 하든 말든 내 맘 아니야? 네가 왜? What's wrong with you? 그 차 뭐야 색이 무슨 쥐두부 같네. 마감들이 지던 말든 멋지다래. 멋져? 마방도 네 마음이고 무면허도 네 마음이지 그지 그지. 다쳐. 대훈아 방송 시간 6시간 40분 남았다. 안마방 드립 좀 그만 쳐. 비응신 잼민이 연들아. 개노잼이야 그만 좀 쳐라 개노잼 신년들아. 인정. 말 시원시원하게 잘하네. 디벳 라이브 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디벳 라이브 쇼. 미친 소리 하고 있어. 형님 근데 오늘 왜 공지는 댓글 닫았습니까? 오도 광고 사진 올리고 싶었었는데. 뭐? 무슨 공지? 아 성우? 아이고 우리 청라 안마견이 또 100개 너무 고맙고. 탈모새끼들 주접이랍시고 머리 기르고 가르마 타는 거 역겹지 않습니까 형님? 하든 말든 방송 주제 40%가 안마방 얘긴데 안 하면 하든 말든 어쩔 안마방. 역시 청라 킹스맨 우아하게 우린 물 처먹네. Manner is 뭐지? Manners make it man. 야 뜨거운 물 더 줘. 너무 쓰다. 야 노토렌즈로 스파이더맨 봤냐? 바드 아직 안 썼는데 불법 충전아. 개소리야. 디즈니 플러스로 봤는데 씨발아. 내가 그런 불타충인 줄 아니? 대훈아 눈알 말고 이 농익은 쌍유방 모으는 건 몇 개면 되냐? 마방스 메이키 콜. Stop it. Thank you. 알프레도요. 호카시 드립은 이제 많이 없어졌냐? 디즈니의 스파이더맨 안 떴어? 아 그래? 누가 스파이더맨 이번에 팝? 야 그 뭐지 이번에 뜬 거? 자, 예? 이번에 뜬 거 스파이더맨 이름 뭐지? 제가 봤거든요 영화. 아까 노웨이홈. 아 노웨이홈. 누가 노웨이홈 봤대? 파프롬 봤는데? 파프롬 또 봤는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파프롬 봤는데? 당황스럽냐?
아니야. 파프로만 본 거야. 응, 신고할게요. 해보세요. 증거 없어요. 신고하세요. 해보세요. 증거 없어요. 파프로몽 본 거예요. 노웨이 홈 안 봤어요. 돼지련 고통 딜레이는 왜 이렇게 미루는 거냐? 유규방수 폐지가 들려나? 아 18년아, 넌 항상 한마디 한마디 재수 없는 거랑 비꼬는 거 신경 쓰면서 말해. 아니 뭐 어쨌다고 나한테? 마방을 집에서요? 아, 야 마방도 막아라. 자수해라 대훈아. 야 마방 막아 이제. 마방 막아. 아, 징그럽다. 안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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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또? 와 진짜 봤나 보네. 뭘? 왜 왜 시비야? 여자권이야. 디즈니 플러스에 시리즈 하나도 없는데. 디즈니 플러스인 줄 알았는데 넷플릭스에서 봤지롱. 사실 뻥쳤지. 넷플릭스에서 사실 파프로몬 봤지롱. 디즈니 플러스라고 뻥쳤지롱.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아 미치겠네. 형 일요일에도 방송해줘서 고마워. 청라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에 돌아다니지 마라 시발년아. 시발 나 거기 앞에 간 적 없다고. 나 이마트 간 적 없다고. 왜 자꾸 정상수 아저씨 드립치냐고. 네가 짊어지려고. 어? 우리 나 그 앞에 돌아다닌 적 없다고 미친놈아. 저 새끼 또라이인가? 벗가야 복귀각 떴다. 가만 생각해보니깐 이 방송 뻑가야 복귀가 떴대. 그냥 어. 날로 먹는 방송인의 노잼돼지면 역시 인생이 범법자이십니다 형님. 아 머리 아프다. 아니 어제 방송하고 나서 잘나가 누웠는데 카톡이 와있는 거야. 누가 선물 보냈대? 뭐지? 봤는데 와인 준비하고 카페에 그러니까 머리핀 같은 이렇게 젤리로 돼있는 머리핀 같은 거 삼각형으로 돼있는 걸 누가 보내줬어. 그래서 뭐지? 야 이거 뭐임? 하고 보냈는데 운동하는 거래. 이런 걸 나한테 왜 보내? 차라리 먹을 걸 보내. 그랬더니 그냥 아 어차피 오빠한테 안 맞을 것 같아요. 랄프 주세요. 그러는 거야. 오빠? 내가 오빠야? 너 여자야? 후사를 봤어. 어? 존나 이쁘게 생겼더라고. 너 여자임? 여자래. 그래갖고 어제 여자 팬이랑 카톡을 조금 나누고 잤어요. 어디 사냐고 물어봤대. 대전 산대. 그게 끝이야.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몇 살이냐 그때. 23살이래. 아 그래 알겠어. 그러고 끝냈어. 시즌이 어 시즌 종료했습니다. 다음 시즌에서 봐요. 아니 뭔 소리야. 끝 그게 아 그 끝이 아무것도 없어. 은색의 폭탄 준비하겠습니다, 형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뭐 남녀로서 나눈 대화 이딴 거 없어. 안 되겠다. 미암 잡혀야겠다. 아니 먼저 카톡을 보냈는데 그럼 뭐라 그래? 진짜 개조업해버리고 싶네. 어. 개가 똥을 뜯냐? 초벌 쳐봤네. 카톡 한 거 보여달라고? 와 이런 것까지 보여줘야 돼? 덜 깨졌네. 읽어줄게 그냥. 카톡을 보냈어 나한테 선물로. 뭐야 이게? 그랬더니 이모티콘 귀여운 걸 두 개 보내. 저거 머리띠냐 삐니냐? 운동하는 거예요. 카톡은 어케 알았노? 너가 거짓말. 옛날에 누가 전범 뿌려서 저장했어요. 어. 오빠는 안 닿을걸요? 그냥 랄프님 줘요. 씨발로마 하고 이렇게 써요. 귀여운 이모티콘을 또 보내. 자라 오빠도 잘 자라.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네 여자야? 예 게이 분호 감사 존나 시크하네. 그래서 이제 선물한 걸 내용을 봤어.
선물한 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 놀란 될까봐 미리 얘기하는 돼지. 아니 만날 일도 없고. 아 좀 아 진짜 왜 그러니. 그래서 내일 화이트데이 시청자 이벤트용 선물은 준비했냐?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이걸 보낸 거야. 어 잠깐만 이런 게 나오냐? 뭐야? 뭐고? 잠깐만. 어? 바이크 내비게이션 대전 찍었는지 인증해라.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왜 안 나와? 이북인 안에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뭐야? 버그 걸렸네요 프레시한테. 이걸 보냈다고? 돌아가고. 그지? 이거 버그 걸렸네요. 족버그 걸렸네. 넘어가면서 이거 껐다 켜야 되나? 에이씨 어떻게 해? 이거는 껐다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코 어떻게 하냐 이거? 저 여러분 잠깐 껐다 켤게. 케이프 노래 목소리는 들리나봐. 네 잠깐 끄면 되냐? 여러분 잠깐. 5분 종료해? 네. 예? 됐나? 됐어? 네 지금 2번 신 돼 있는데. 오늘 좀 늦게 켰네. 오늘부터 7시간 맞지? 잠깐만. 어 이제 나오네. 그래가지고 이걸 보낸 거야. 이거 씨발 이걸 운동하라는 건가? 내가 봤을 때 지한테 선물 온 거 그냥 짬 처리하는 거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니 뒤질래? 라고 보냈어. 몰라 운동하는 건가 봐. 그래서 니 뒤질래? 웃더라고. 먹을 걸 줘라. 팬들은 저걸 더 원해요. 뭐 이런 얘기? 그냥 이런 얘기 하고 그러고 끝냈어. 그냥 그게 전부야. 아무것도 안 했어. 응. 야 저게 맞다면 저건 인정한다 코형. 그게 끝이야. 앞으로는 넣었지만 집밥은 잘한대. 아 왜 그래? 카톡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존나 신기하네. 생각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세팅 좆같게 하네. 개미친 세기가. 왜? 아니 저 뭐야 방송이 좀 문제가 생긴 거. 프리샷 문제. 다시 한번 야무지게 해볼래? 내 문제가 아니고 내 무시래. 씨발 아 진짜 짜증난다. 니네 왜 이러냐? 오늘 처음부터? 어? 보이스톡 했냐고? 당연히 했지. 한 5분 했나? 너 태훈아 전자녀 넘길 때 한 번만 클릭해라. 죄 없는 전자녀도 씹힌다. 18세기야. 알았어. 한 잔 더 주세요. 이거 녹차냐? 레몬뱀티입니다. 아 그때 먹었던 거 똑같은 거? 네. 갖고 와. 그거 갖고 와. 물만 갖고 오라고요? 쥐약 처먹었다 치바로마. 쥐약 처먹었어? 야 니네 그거 알아? 내일 월요일이야. 내일 월요일이지롱. 어? 내일 월요일이야. 야 카톡 내용도 깎겠다. 유방도 시원하게 까고 까라고. 당장 코트야 비서 언제 구하냐? 백스야. 맞아? 야 앞으로 전자는 넘기기 쉽게 랄프야. 그거 리모컨 설정 좀 해줘라. 시청자에게 요청 제일 많이 터지는 BJ원은 아니야 젖 같은 색이. 백스야 됐다 리모컨 켰다. 이제 전자녀 바로 보는 거지.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아~
미팅도 남이 하네. 네가 하는 게 뭐야? 이도야지. 저는 남이 아닙니다. 오, 조심. 뭐야? 아, 뭐해? 야, 물을 이렇게 저게 어떻게? 어! 뜨거워. Stop it. 전자녀 빼면 시체야 남이 해주는 코트야. 아니야. 안마는 제가 잘합니다. 아 지겹다 진짜. 랄프 암살 시도 실패 저걸. 야 이거 너무 뇌절이라서 좀 지겹다 얘들아. 어제 랄프야, 이제. 주전자 그냥 입으로 다이렉트로 구워줘잉. 오셨습니다 대장님.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데? 꿀잼인데? 안마 안마 평생 해줄게. 만들어라. 전 오히려 오프닝 소통이 더 재밌더군요. 키읔 키읔. 그건 그런데 너무 안마 안마 이거 하니까 너무 재. 넌 난 너무 좀 지겨워. 근데 마감 불법 자련이어도 방송은 지음 니음 재밌네. 또라이 이건 악마 이제는. 아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고. 뭐 하긴 남이 해주는 방송 해야지. 난 앉아 있을 뿐이잖아. 과거를 숨기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나란 놈은. 맞지? 그냥 책 읽는 거지. 글만 읽고 채팅 읽어주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나도 현실에선 정상인데 왜 이방 만들어오면 악마놈이 수발하라. 화면에 너도 사라지고 그냥 방송도 남이해라. 대가리나 급적거리고 리액션만 해라. 나 너무 고리고 안 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도 7시간 힘들다고 지인 지인 지인. 자 성찰이 공작도 비노. 미 7년 드디어 인정을 하네. 유방 쥐어짜고 싶네 기여웜. 알면 수익 엠빵 쳐라 비음신 새끼야. 아 이제 수익도 나눠야 돼 여러분들이랑. 요즘은 수혜니 씨가 더 좋지 않아. 아니야 이건 내가 봤을 때 내일부터 막아야 돼. 앞으로 소방하지 마라. 네가 일하는 거냐? 응? 너무 뜬금포로 너무 계속 안마 안마 이러니까 개연성이 너무 없잖아. 맞지? 팩트지? 하... 바이크를 못하니까 다시 예전처럼 집안에만 있으니까 어떤가요? 탈만한가요? 네, 탈만해요. 집에만 있으니까 미치겠네. 먹는 걸로 또 폭식으로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 어, 기운도 없고 뭔가 오히려 미치겠네. 바이크 타고 싶어 돌아버리겠다. 아, 시팔 바이크 얘기 시동 건다 이 새끼 불은. 안 질려. 고작 하루 안 나갔다고 개 지적이네. 양심 없냐 이대지 형아야. 제발 바이크 누구 카톡방에서 얘기하라고. 너 오늘 뒤질 뻔한 거 하루 더 사는 거야. 형왜 부배 방송됨? 아 방송 싸게려나 웃음 내놔. 털봉아 먹고처럼 제주도 바이크나 타자 출발어마. 바이크? 버림도 없지. 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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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 바이크 꼭 맞아봐. 니들은 이래 못함. 아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코튼 릴레이 하는 거 있는데 그거
여자 성우 좀 구할게요. 그 안 그래도 공지에다 올려놨는데 목소리 그 좀 출연해 주실 수 있는 분, 네, 약간 대사 좀 이렇게 잘 쳐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을 구하고 있어요. 네, 디스코드로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여자 목소리는 여자가 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연습할게. 그래서 그 더빙도 남이 해주노. 네. 네가 하는 게 더 재밌음. 아프리카 TV 그 공지에다 올려놨으니까 거기로 연락 주시면은 디스코드를 해가지고 같이 예 더빙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코툰릴레이를 빌미로 수집한 해시보아 얼련. 출연하겠냐? 온갖 말로 널 따먹어야 될 텐데. 너무 좀 그 방송 이게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노딱 걸릴 것 같아갖고 애들이 수위 조절을 못해. 너무 빡세. 그 중에서 그냥 엄선해가지고 일단 이번 주 일요일까지 가도록 할게요. 여자 더빙하는 게 더 재밌어. 너가 하면 편의전사 목소리 나는 게. 아 이거 여자 목소리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좀 이번에 한번 도입을 해보게. 알겠지? 진짜 여자가 하면 만화 진지해져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는 줄 알아라. 그만해라 이제. 그만 개입해라. 도입해보고 별로면 내가 하면 되잖아. 남이 그려준 릴레이도 성우도 남이 하노. 감싸기 전에 어쩔 안마밤. 지금까지 코툰 릴레이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고 보가보고 그간 택되는 면이 못 따라오면 바로 쳐내라. 그래 알았어. 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르겠다. 오늘 집에 하루 종일 있었더니 우울하네. 약간 기분이 살짝 다운돼 있어.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남이 불러주는 노래처럼 남이 해주는 성우 모집 컨텐츠라도 해라. 바로 자를 수 있게. 이 때문에 우리도 우울해지잖아. 맞지? 미안해. 아 비도 오고 오늘 그냥 기분이 좀. 벌써부터 밑밥 깔지 마라. 진짜 뒤진다. 이래지 형아야. 어차피 방송도 남이 해주잖아. 네가 기분이 우울하고 다운돼도 빨리는 안 보내준다 태훈아와. 알았어. 존나 몰리게 생겼네. 이슈나 있자. 일단 담배는 피고 그러고 이제 좀 소통 조금만 더 하고 그러고 시작합시다. 알겠죠? 오늘 저녁이라도 잠깐 나갔다 왔었어야 됐어. 내가 봤을 때 비가 오면 나가지는 못하니까 그게 좀 그렇구나. 아 우리 또 박광우가 119개를 너무 고맙고. 7시간 저앉아서 돈도 벌고 게임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노는데 뭐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징징거리는 거니? 너의 스트레스가 뭔데? 연애하고 싶어. 연애하고 싶어. 소통도 남이 해주는데 기분도 남이 맞춰줘야 돼? 절단 후면어. 아 왜? 나 연애할 자격 없는 사람이야? 또요? 또 연애야? 청크로마키 다른 걸로 바꿔. 비서 뽑아 그럼.
아이 뭘 비서야. 청라에 안마방 많은데 거기 다녀와. 좀 그만. 누가 보고 현타 안 누? 너 미친 놈이야? 뷰를 또 방방 뛰어? 너 뚠뚠해서 연애할 때도 가. 그만해라. 혹시 기발하셨습니까? 아니요.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연애할 때도 누워있으면 남이 해주지? 그런 얘기도 하지마. 부러터진 번데 태우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인간. 여자는 무슨 죄냐? 코트야 장점이라고. 윤재훈 역시 뛰어났다. 남이 해주는 달달이 갖고 싶어? 아 진짜 징글징글하네. 청여자 인생 한 명 조지지 말고 마방 가서 한 발 쏘고 와. 태훈아 너는 떡볶이 아줌마로 거린다. 와 나 방금 소름 돋았다. 얘 방송에 선처 맞는 역할인데 방송 꺼지면 전남 서울 거 같다. 장변철 이 새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개척한대. 오빠 3만원 연애요? 연애요? 진심이십니까? 아이색이 안되겠다. 첫날 롯데캣을 찾아가서 마우스 버튼 부숴버려야겠다. 전자녀 그만 넘겨라. 그니까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 이제. 형 성직할 리버 갖고 있음? 응 가지고 있어. 연애 금지 좀 해라 돈. 같은 거 금지하지 말고 싶어라. 코트 장점이라곤 돈뿐이고 그 돈조차도 밥 먹을 때만 쓰는데 누가 만나냐 운? 어가? 참 자기 위로도 남이 위로 해주는 거 형 나둥 가시. 연애하고 싶다는데 언데기. 형 근데 이 정도 전자녀는 옛날 유튜브 구원대 비하면 세발의 비 아니야? 그만해. 남이 해주는 똥과 쉬받고 싶다. 알겠으니까 시즌 종료 날짜만 알려달라고. 형도 힘들었겠지만 우리도 힘들었다. 시발려나 연애할 거면 조용히 해. 나 뒤에 진짜 성욕을 해소하고 싶으면 아 좀 아이 이 새끼들이. 너도 그만해라. 벌이가 생기니까. 그만해. 그만해. 이적은 어때? 그만해. 네가 한 번이라도 여친이랑 정신적인 사랑을 해본 적이 아, 좀 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이대로 가다. 6개월 안에 판 나가서 꼭지. 형 요즘 뒷파방도 괜찮아. 자. 아. 그만하라고. 아, 시골에 좀 솔직해지자. 아이, 그만해. 그만해 그만. 야 이 병신 새끼야 이제 명아들도 안 나간다는데 씨발. 네가 가는 앞. 그만하라니까 이 새끼가 진짜. 도야지 뒤지게 엄격하네. 씨발 도야지 형아야. 형 번데기 이제 감 똑똑똑 나가주세요. 나가. 왜 너에 대한 전자녀들이. 와이프가 영어 강사라서 주위에 여자분들이 좀 있는데 진지하게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래 좀 진지하게 소개 좀 시켜줘. 아 다쳐. 마방 가지마. 요즘 니 전자녀 넘길 거면 잘 넘기라고. 시봉 털려나 한 번씩. 알았어 한 번만 넘길게 앞으로. 클릭하지 말고 시발 새끼.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방송 키고 중성화 수술 받고 오자. 그만하기 전에 정신을 못 차려서. 영어보단 베트남어가 좋.
버섯유밥 만지고 싶다. 딸 덕보 존나 맞는 시골 티우티우. 아. 와이프분 대인관계 안어 화면 끄고 잘나는데 그만해 그만해 존네이 하는 시벨루미.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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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연애 안 할게 연애 안 할게 연애 안 할게 연애도 안 하고 그냥 바이크만 타다 뒤질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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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야야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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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만해. 진지하게 음식도 남이 먹다 남은 건 내 입에 넣기 싫. 평창나의 포인트 마사지 생각. 아니 근데 진짜로 방송 끝나면 좀 솔직해지자. 인생공이냐? 야 씨발놈아 뭘 장경철. 아니 씨 방송 아이 씨발 억가 좆된다 진짜. 뭐 방송 끝나면 장경철 모드 돼갖고 여자 만나면 야 씨발아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이 씨발 유지라는다고? 아 저 짜증나 뒤지겠네 이제 그만하라니까. 너 시타 플레이 좋아하냐? 아 저 오프도 괜찮은 거 그만해. 이 새끼 오토바이도 노란색이더니 어쩐지 고경철 새끼 역겹네. 망치 삼박스에 넣어다니지? 내가 너 돈까시 하면 안 되냐? 돈까시 할 수도 있. 바이크 박스에다 망치들. 아 너무 웃긴다. 아 너무 웃긴다. 족가 틀려나 진짜. 전자녀 그만 넘겨라.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현피 뜰래? 거기 간 적 없다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간 적 없다고.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이 새끼들은 진짜. 이번 시청자들은 상상력이 좋으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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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아 짜증나. 아, 그러니까 내가 로망이 생긴 게 뭐냐면은 바이크 타고 이렇게 좋은 풍경 그리고 막 맛집도 찾아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뒤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이제 텐덤 시트에 여자친구 태우고 같이 세나 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런 걸 좀 즐겨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꺼낸 얘기야. 다른 게 아니라. 형 면봉으로 귀지 파면 오히려 귀지 더 들어가 파지마. 나도 귀카시 해줘. 태우기 전에 한번 받고. 야외 연습? 꾸덕꾸덕한 귀지 보여줘. 몽글몽글. 리뷰엔 떡볶이 아줌마도 안 탄다 할 가스라면? 그래 절대로 생각하시고. 짜폰. 아 방송 초반 분위기가 좀 그러네. 너무. 형 로망이 오토바이 타면서 롱카시 받는 거. 하지 마라 진짜. 아, 나 내일부터 그냥 좀 그런 것들 좀 저기 할게. 금칙으로 걸어놔야겠어. 오프닝도 노 딱 확정입니다. 그래. 차라리 오픈카를 타던가 저승에서 알라한테 주례 받고 싶냐? 그건 아니고. 오늘 컨텐츠는 무엇이야?
금치고 거는 걸 비응시나 조용히 걸어 말하고 걸지 말고 지금 봐라 채팅창 난리 나는 거 비응신 휴먼 지세기 알았어 형은 왁싱하러 가서 생방할 생각 없냐? 왁싱? 왁싱을 왜 해? 왁싱 샷 가는 거? 재밌을까?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컨텐츠 언제 시작하냐? 이러다 잠들겠다 자 켜잠해 켜잠 활동 좀 걸어볼까 하는데 불쌍하냐 이제 남이 써준 글이나 읽자 오늘 남이 써준 글 읽기 하고 남이 차려준 밥 먹고 상어 키우기 하자 오늘은 미스테리도 할 것 같아 오늘 미스테리 한번 해야지 오늘 타격감 지우되네 주머니 두둑하겠네 근데 내가 진짜 그 카페 올라온 글들을 좀 봤는데 피드백 글을 여기서 뭔가 컨텐츠를 더 만들어서 뭔가 하기에는 되게 어려워 솔직한 말해서 진짜 그래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지 코트야 컨텐츠 순서라도 좀 바꿔라 너 또라이야? 남이 해주는 오프닝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 컨텐츠 가자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큰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아 옷을 버릴 때됨 어까임 재밌는 거 한두 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지읒 같음 뭐 코옷은 뭐 할 생각 없고 나이가 들어서 예전에 하던 걸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 것들 하나씩 해봐라 타인의 삶 같은 거 타인의 삶 컨텐츠보단 합방이 우선이다 그래야 남이 용해서 아이템이 나오지 학구역햄이랑 합방 어떤? 학구역햄은 섭외 잘 되잖아 그래도 복귀하고 나서 첫 합방은 학구역햄이랑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기대 안 하는데? 비음마 코트는 피드백을 보고 수용할 생각은 일도 안 하고 지논리로 무조건 반박하고 공극에 무슨 피드백이야 사카시훈련 뭔 피드백? 방송이 남이 안 하는 추 가만 있어봐 뭔 피드백?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킨 건 없잖아 오늘도 무사히 퇴근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딸 배신 잠깐만 이 화면이 옛날 컨텐츠로 옛날 맛을 내기엔 아프리카의 도덕성이 너무 올라왔다 불과 몇 년 전 윤태우는 뭐냐? 코트를 깨워라 악플 읽기 타인의 삶 이런 건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도야지 형아야 악플 읽기나 솔직히 코웃이나 지금 전자녀로 쳐받는 게 이게 지금 전자녀로 내가 두드러 맞는 게 그게 코웃이고 그게 악플 읽기야 매일같이 오프닝에서 악플 읽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걸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두 가지 컨텐츠가 사라졌어 너네가 전자녀로 이렇게 하는 게 코드형 카페 06년생으로 낮춰주면 안 됨? 06년생이면 몇 살이지? 06이면 17살이요 아이 안 돼 고1짜리 새끼들이 뭘 들어와고 뭐 하겠다고 샤발 이게 메인이긴데 집수 대가리령 휴방인지 아닌지 이거 글을 쳐올리는 새끼들도 이제 앞으로 저기 정지 줘야겠다 야 방송을
휴방을 하면은 휴방 공지를 올리겠지. 왜 이런 글을 자꾸 올려갖고 어? 의미 없는 이런 데이터 낭비를 하냐? 연생이면 도보 전에서 부모님이 기쁘셨나 보네. 그러니까 어차피 공지 쓰잖아. 전날에 항상 공지 올려 나는 휴방 날은. 공지 올려 카페랑 방 저 방송국에다가 올렸다니까. 다들 안 보니까 그런 거지. 진정해라. 페리카나 빈맥 대가리 색이야. 그래. 아빠 시바 색이야. 네가 언제 공지를 올려? 공지 올렸잖아. 아프리카 음지 방송 넘버원 BJ 노래하는 코트.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카페 어케든 글리제나려 하는 거다. 아 그래? 학구역 캠 탐방하자. 아 해봐야 내가 어떻게 탐방을. 오늘 물고기 게임함? 일단 뭐 나는 방송하기 전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방송하기 전에 나는 뭘 생각하거나 고민을 안 해. 솔직히 성지합창단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만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런 그냥 저기 없이 그냥 켜.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지. 그런 식이야. 그날 할 거를 막 정해갖고 하는 거는 너무 틀에 박혀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서? 노력을 안 한다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어? 말해봐. 내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맨날 왜 뻔한 걸 물어보냐고 해. 즉흥적으로 남이 하는 글 읽기, 남이 해주는 음식 처먹기, 남이 하는 돈에 득. 네 방송이 지금 너무 틀에 박혀있구만. 이제 방송 본격적으로 던지는 거야? 아니 난 원래 그냥 정해져 있다니까 내 방송이. 근데 여러분들이 막 야 뭔가 그래 새로운 게 필요한데 뭔가 방송에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코트야 뭘 짜왔냐? 씨발 짜은 거 없어. 짤 수도 없고 짜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뭐 새로운 게 안 나와. 왜 자꾸 신선한 막 그런. 아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니즈는 내가 충족시켜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 내 대가리로 내 깜냥으로 안 돼. 방송 12년 했어도 안 나온다. 어떡하냐? 어? 미친 색이 크니까 그냥 맨날 시청자들이 해주겠지 하면서 킨다는 거 아니냐? 돼지야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 그래? 코트의 삼겹살 10근 먹기 컨텐츠 어때? 봐봐 이런 쥐약 처먹은 소리는 하니까. 야 컨텐츠 게시판을 만들었어. 그럼 금 집어나 불어라. 야 컨텐츠 추천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컨텐츠 추천에 뭐가 올라오냐? 바이크 타고 사연이 있는 팬이나 동료 BJ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요. 예. 야 꿀잼 컨텐츠 생겼다. 2년 마인드가 거의 개지바인에 다 해줘임. 요즘 버튜버가 흥하던데 발굴 컨텐츠 해주세요. 가서 다비제이 탐방. 아프리카 버튜버도 늘릴 겸 우아꽃 이세계 아이돌 마냥 개성 있는 신인 발굴해서 컨텐츠 할 때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프로듀스 101 느낌으로 말이죠. 정말 재밌겠죠. 이런 거 하려면 또 VR도 사야 되고 VR 채세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잡아줘야 되고. 나락간 쉽겠냐? 미래에 찾아가서 그만 토크 하자. 안 돼. 빨리 11시가 돼서 코트 방송 보고 싶은데 내일은 안 왔으면 좋겠음. 이걸 무슨 심보라 함. 카페에서 저런 애들을 쳐내라고. 버추얼 아이돌이니 시발 그런 거 보는 애들. 아휴. 네 팬들 조롱하지 말고 네가 생각을 해보던가. 네가 얼마나 게으르면 저렇게 감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안 나와 안 나와. 많이 만들어주네.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야 다 컨텐츠 하자. 글도 남 있어. 컨텐츠도 남.
그럼 그냥 못 찍고 저탱이라도 흔들던가 둬야지 형아야. 영화나 드라마는 재미없으면 황교의 비위에서 존나게 까면서 지방송은 매일 똑같은 거 반복 짤 생각도 안 함. 니네가 감히 내 방송을 안 봐? 어차피 개돼지들은 보게 돼. 비난대? 꼽주고 까인 것처럼 탐방 가서 합방 신청 까여라. 그게 재미다. 아이 싫어. 오늘은 상어 말고 다른 거 키워주면 안 되냐? 아, 자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 샤브샤브 처먹기 하는 애한테 뭘 바라겠냐? 그래, 그 이후로 자신감 떨어졌고 안 해. 옛날에 오야스이 하고. 자 이제 내가 얘기를 해줄게. 내 방송의 그 콘텐츠는 솔직하게 말해서 뭐 색다른 게 나오기는 사실 힘들어. 하고 워싱건어드로 추천 빨던 시절도 그 옛날에 그거에서 좀 다들 굳어있는 것 같아. 뭘 무슨 저 홍어상어를 하라고 그러진 않나. 다 안돼 안돼 다 내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나름대로 내가 방송을 여기 제일 오래 했으니까 아는 거야. 새로운 게 안 나와. 아무리 해도 솔방은 한계가 있어. 까놓고 얘기해서 다양하게 하려면 당연히 합방해야 되는 건데 이번 달 내에 합방은 하긴 무조건 할 거야. 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긴 할 텐데 솔방 할 때만큼은 그냥 찾아준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하던 걸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더 좀 재미를 주려고 해야지. 피식 재미라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너무 막 부담 안 줬으면 좋겠어. 나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 뭐 남이 하는 거 뭐 까는 거 좋아 좋은데 부담스러워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번에 그냥 그나마 이제 코튼 릴레이를 도입을 했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지? 할 때 그대 가자. 욕풍 쏘는 재미에 담배 세감 날아갔다. 피파 온라인 해라. 이 시발 새기지가 귀찮고 지가 하기 싫고 지한테 돈 안 될 것 같은 건 다 제끼고 가만히 있어도 천 원씩 내던지며 욕 처먹고 가만히 똥 싸고 오고 담배 피. 약발방 사람이 믿다가 전 좋았던 것 같네요. 그만큼 팬들이 너를 많이 응원하고 기대가 커서 그래. 힘내 악독한 마귀 새끼야. 형 매니저들이랑 야방 가서 시트콤 좀 해봐. 그게 그나마 새로워. 성지구 메타버스나 만들어 트렌드를 따라가 비용신아. 메타버스 다 집어치우고 그냥 지금처럼 욕이나 처먹어 둬야지 새끼.